여기는 충남 논산시입니다. 충남 논산시고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좌회전입니다. 정화조가 막혔는데 배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조를 푸는 비용하고 또 뚫어주는 비용까지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정화조를 폈는데 뚫지는 못하겠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또 누구의 또 이렇게 연락처를 또 소개를 해줘갖고 연락을 받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정화조를 뚫는 방법은 그 아시겠지만 그 정화조를 그 푼 걸 다시 그 배출하는 걸로 이렇게 압력을 팍 싸가지고 예, 뚫는 작업들을 해요. 정화조 업체에서 간혹 그렇게 하면 뚫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안이 그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정화조 업체에서 그걸 빨아들인 거를 또 다시 그냥 펌프로 쏴버려요. 예. 그렇게 작업을 종종 계속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뚫어주긴 하거든요. 근데 정화조 푸고 나서 정화조 푼 다음에 정화조 배관에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이제 뚫으려고 했는데 배관을 못 찾는다고 그러고 갔대요. 그러면서 정화조를 오늘 펐다고 하길래 제가 오늘 다른 데 현장을 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일단 여기 정화조 빨리 펐다고 하니까 그래서 급히 왔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갈 현장은 내일 가는 걸로 하고. 예, 여기가 정화조 여기 있네. 아, 정화조 이렇게 깊네. 아이고야. 여기서 배관이 안 보인다고 했다는 거냐? 배관을 못 찾겠다고. 찾아보자 여기서. 이게 내시경이에요? 예, 요걸로 한번 배관 찾아보고요. 통이 어디 있게 있었나? 그분이 찾았다 못 찾겠대요? 정화조 하시는 분? 예. 네, 네. 그래서 못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잠깐만요. 잘 안 보인다. 여기 있다. 뭐 같은데? 뭔가? 위치는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저 어디 갔지? 아니, 그 노즐만 갖고 와요. 혹시 2층도 있어요? 아니요. 2층은 없죠? 네. 이게 뭘까? 잠깐만. 이 위로 올라간 거거든? 화장실 거기 하나, 위 안에 하나죠? 네네. 이거 뭐야, 이베가? 나 봐, 이베가 찾아봐야겠다, 위치를. 갈루탄이 여기 있어. 예. 네. 이거 뭐지? 화장실 저기 있다고 좀. 예. 예. 배관 이리로 갔는데? 예, 잠깐.
봐봐, 카메라 여기 있지? 봐봐. 카메라 여기로 나왔지? 카메라 거기 있잖아. 만약에 또 저쪽 변기로 나오게 되면 배관이 완전 엮여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저 애랑 얘랑 분명히 T자로 연결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넣으면 일로 오고 일로 넣으면 일로, 분명 저쪽 가게 되면 요 라인이 나가는데 차지해야 돼요. 근데 물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해보고. 아니 또 저쪽으로 나오게 된다. 그럼 중간에 연결된 데 찾아야 돼요. 여기 잘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뚫어야 돼. 너 강화도 쪽으로 제발 들어가라. 네. 이따가 뚫린 다음에 결국에 4시간 정도 볼 거예요. 네. 전화를 안 해도 상황이면 이제 끝이면 되는데. 네. 이제 더 떠들자.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숨이 드러나죠. 네. 예, 이제 저기서 막혔던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는 잘 배수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러죠, 맞습니다. 문제없이 배관은 깨끗하게 됐어요. 네. 근데 됐고 거기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봤죠? 아니요. 거기는 다 봤죠. 제 짧게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YT를 썼었는데 정T를 썼어요. 왜냐면 YT라는 거는 이게 T자라도 이게 정T라고 그러고 YT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비나거나 물의 흐름이 나가는 쪽으로 잘 돼 있는데 지금 얘는